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 두 번째 시간, 포텐셜 에너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예. 포텐셜 에너지.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잠재 에너지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냥 원어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 중에, 원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게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번역을 하면 오히려 어색해지거나, 뭐, 항공 정비 분야로 활용을 할 때는 원어를 그대로 아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불필요한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포텐셜 에너지를 그대로, 용어 그대로 쓰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그냥 포텐셜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otential energy is defined as being energy at rest, or energy that is stored. 자, potential energy를 정의하고 있죠. Energy at rest. 정지된 에너지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혹은 energy that is stored, 어딘가에 저장이 된 형태의 에너지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Potential energy may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Potential energy는 세 종류로 또 세분화된다. 먼저, number one, that due to position. 요게 우리말로 하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위치에 의해서 부여되는 에너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Number two, that due to distortion of an elastic body. 여기 보시면 elastic body, 탄성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랑말랑한 혹은 뭐 탄성이 있는 물질, 고무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탄성체의 distortion, 왜곡, 변형. 그러니까 형태의 변형을 통해서 갖게 되는 에너지, 탄성 에너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umber three, that which produce work through chemical action. 이 부분을 좀 많이 간과하는데, 화학적인 형태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대표적인 예가 배터리죠. 건전지 같은 거. 건전지도 화학적 에너지의 형태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요세 가지, 즉 위치 에너지, 탄성 에너지, 화학 에너지, 이를 통칭해서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Water in an elevated reservoir and an airplane raised off the ground sitting on jacks are example of the first group. 자, 물통을 들어 올리거나, 여기 보시면 reservoir가 물통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뭔가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저장고 뭐 이렇게 보는데, elevated 들어 올리는 거죠. 물이 들어 있는 통을 들어 올리거나, and airplane raised up 땅에서 띄운다는 뜻입니다. raise up the ground, 그러니까 땅에서 띄워, 어디에서 sitting on jack 위에 얹어서 땅에서 띄워 올리는 이런 행위 자체가 이 first group이면 위에서 봤던 포지션, 위치 에너지를 말씀드립니다. 위치 에너지의 좋은 예다. 위치 에너지가 부여되는 좋은 예다. A stretched bungee cord on a Piper trapezius on compressed spring are example of a second group. 자, 여기 보시면 번지 코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번지 코드가 뭔지를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번지 코드는 번지 점프 할때 쓰는 코드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때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번지 점프라는 말 자체가 이 번지 코드를 쓰기 때문에 번지 점프라는 말이 된 거지, 번지라는 용어가 그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탄성체가 들어있고 이걸 실로
외피를 감싸서 밧줄 형태로 만든 코드를 번지 코드라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파이퍼 트라이페이서라는 비행기 있어요. 이 비행기의 랜딩 기어에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고 일부 항공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요그 항공기의 랜딩 기어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쇼업서버 같이 완충 작용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됐던 번지 코드를 말하는데, 이 번지 코드가 스트레치, 늘어나는 과정, 또는 컴프레스드 스프링, 그러니까 스프링이 압축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세컨드 그룹, 탄성 에너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스프링을 압축하거나 번지 코드가 늘어나는 형태, 이런 상황에서 부여되는 에너지가 세컨드 그룹, 즉 탄성 에너지의 좋은 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nd energy in aviation gasoline, 항공유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가솔린. Food and storage batteries are example of third group. 자, 가솔린. 뭐 항공유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 사용하는 가솔린도 마찬가지죠. 화학적인 상태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음식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어서 화학적인 분해를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에너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화학적 형태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충전, 스토리지라는 말은 이제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Storage batteries, 이건 이제 충전식 배터리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배터리도 역시 화학적 형태로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세 번째, 화학 에너지로서의 잠재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설명될 수가 있겠죠. 네. 좀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 나머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